뉴욕 증시가 금융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주택지표 악화로 인한 우려감을 희석시키면서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0.9%가량 오른 7,957로 마감됐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칸 총재는 IMF 춘계 정례 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긍정과 부정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달의 경제 위기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지금 상태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다며 굳이 많다면 하느니 풀어놓은 유동성이 많지만 그것이 전체 유동성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에 과도한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9%가량 오른 7,957을 기록하면서 7,900선을 회복했는데요. 애플과 이베이 등 지역은행들이 많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았고요. 하지만 주택과 고용지표의 부진은 여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NH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7,900선을 회복했고 막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챙겨주시죠. 네.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의 결과에서는 우선 장중에 등장했었던 재료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했다는 정도로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장 출발 시에는 상당히 상승 출발을 보였고 오전 한때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지만 장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하는 장중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전 중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제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애플의 실적과 그리고 이베이 실적에 대해서 다소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의 추가 상승에 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었던 것은 금융주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 업종과 증권 업종이 각각 약 1.5% 내외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 분위기를 상승으로 이끌었지만 장중한 때 역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택과 고용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지난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는 내용과 네. 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나왔었던 점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었고요. 또 제네럴 모터스가 5월과 7월 사이 13개 공장을 문을 닫는다, 가동률을 낮추겠다라는 쪽의 의견을 밝히면서 여전히 불투명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견이 시장에는 단기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현재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3년 만에 분기 최저 실적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예상보다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 속에 시간에서 약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전반적 시간의 동향은 좀 양호한 움직임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GM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북미 13개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요. 또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죠. 미국의 재무부가 크레슬러의 파산보 챕터 11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채권단에 대한 압박의 카드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파산 공포에 시달렸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일단은 실적은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회복 단계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는지 사실 나온 지표들이나 그 이익들은 보면 괜찮은데 믿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많이 받았었던 전화 중에는 네. 이제 미국 은행주에다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현재 미국 금융주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난번 웰스파고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시티그룹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미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상당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되었었던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상황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레벨의 회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그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는 좋았다라는 쪽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선으로 나타난 것이 기존 이익 전망에 대한 수치였었고 파란색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실제 발표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보다 좋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된다면 과연 미국 금융주들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져가 줄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미국 금융주들이 단기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그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제 도입 등으로 인한 회계규정 변경이 가장 1차적으로 그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실 자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충당금이라든지 예. 상각과정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현재 미국 금융기관들의 실적은 그만큼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 4분기까지 부실상각에 대한 과정에서 워낙 직전 분기까지 이익이 급감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기저효과 부분이 분명 미국 금융주들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관련 론의 절대적인 규모가 약 2조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른 충당금을 올 남은 2009년 사이에 쌓기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 금융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이 급격하게 나타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2003년 카드채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1차적으로 카드채 사태가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었지만 1년 후에 우리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더 안 좋아졌었던 그 사례를 경험해 본다라면은 우선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움직임은 좀 단기적인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분기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효과, 그리고 어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을 뿐,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사실 기업 이익이 단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경기 하방 위험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점치기엔 좀 이르다 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 갖고 이제 저금리 기조로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 이런 분석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고객 예탁금이 16조 원을 넘어설 만큼 네.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비단 국내 증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저금리 환경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제로금리에 달할 정도의 또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에 들어갈 정도로 낮은 금리 상태에서 진행되는 유동성 랠리의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현재 시장에서 넘쳐나는 잉여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준비된 화면의 상단에 있는 그래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 한국의 통화 증가량과 그리고 한국의 잉여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잉여 유동성이고 또 아래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사례를 현재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잉여 유동성 10년 동안 그래프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잉여 유동성이다라는 것의 말의 뜻은 통화량이 증가한 것에서 산업 생산 증가율을 차감하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넘쳐나는 투자로 인해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동성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네. 통화량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정 투자라든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유동성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한국의 경우는 산업 생산 증가율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잉여 유동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어떤 그 재료에 상관없이 시장이 상승하려는 돈의 힘에 의한 주식시장의 어떤 부양 능력이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유동성 랠리도 분명 한계에
접근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수록 이런 유동성 랠리에 대한 어떤 시장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유일하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 조심 경계해 둘 필요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꾸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를 이젠 내리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런 유동성 부분에 근거한 어떤 시장 상승 국면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정점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물가 상황에 대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유동성 랠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도 더 이상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을 또 잃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물가 부분 잘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시장 일정 그리고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변수 있으면 좀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 다음 주는 4월과 5월이 겹치는 주간이고 또 특히 4월까지 이제 2개월 연속 글로벌 증시가 상승 분위기를 탔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속력에 대한 근거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경제 지표 면에서는 가장 주목할 것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금리 조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과연 FRB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달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정도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소비자 신뢰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가 예상 외로 좋지가 않는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받게 될 것 같고요. 제조업 경기 역시 시장에서는 주목할 시장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그 미국 크라이슬러에 대한 파산 보호 신청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그 크라이슬러의 2차 구조조정 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이 4월 30일입니다. 네, 결국 이전에 그 시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분위기는 다음 달 마감 시한이 예정되어 있는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센티멘트 변화를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3월, 4월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을런지 관련해서 지표들 또 일정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주식 시장도 지금 연중 고점을 계속해서 써 나가고 있지요.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의 무게까지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경기와 기업 이익에서의 이익에 대한 모멘텀 반전에서 시작된 반등 국면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적자를 예상하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였지만 오늘 어제까지의 그 시장 반응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과연 오늘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LG전자에 이어서 삼성전자마저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면 분명 이에 대한 근거는 환율 효과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될 때 나머지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선순환으로 나타나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끊기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조정 압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오늘 커다란 또 변곡점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4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3%까지 올라섰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예. 5년 만에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상무부 그 경제분석국이요. 그 하나의 자료를 내놨거든요. 예. 그 자료를 보면요. 그 지난 1월 미국의 우리나라 상품 수입액이 총 36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미국 전체 수입액의 한 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점유율이 3%대 진입한 것은 그 지난 2004년 5년 만에 처음이고요. 일단 그 점유율 추이를 보면요. 그 2% 행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2007년에는 그 2.4%를 기록했고요. 2008년 10월에도 2.4%, 그 11월에는 2.5%를 보였는데요. 그 또 12월에는 2.4%를 기록하면서 그 2008년 연간으로도 2.3%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처럼 그 2%대는 그 넘기 힘든 벽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올 1월에는 그 3.0%로 첫 그 3%대를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 그 미국 내 그 국가별 점유율 순위도요. 그 지난해 1월에는 우리나라 그 영국에 이어서 한 9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6위로 3단계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전 세계 소비 시장이 한 25%가량을 차지하는 그 미국에서 그 한국 수출이 선전한다는 것은 그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중국 수출이 조금 줄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으로 남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넘기 힘든 2%대 벽을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 내 국가별 점유율 순위도 세 단계나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환율 효과 적지 않았겠는데요. 그렇죠. 그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그 환율 효과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그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 그 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게 그 반도체 LCD TV 또 그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제품의 경쟁력이 그 많이 그 향상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의 경우는 뭐 D램 부분에서 학관 1위를 차지했고요. 그 LCD TV 같은 경우도 그 LCD TV 일종이 그 LED TV 있지 않습니까? 그 LED TV의 경우는 소니는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좀 한 것 같고요. 또 특히 큰 게 이제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있는데요. 그 이런 나라들의 그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 작용했습니다. 한 예로 그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은 올 1월 기준으로 그 지난해 1월보다요. 한 7.9% 감소했거든요. 그 반대로 일본은 한 29.5%, 그 대만은 24%가량 줄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 환율 효과에다가 그 주력 제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 거기다 그 경쟁국의 그 대미 수출의 큰 폭 감소, 네. 이렇게 삼박자가 빚어낸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요 경쟁국들이 조금 지지부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라는 점 참 고맙지만, 어쨌거나 우리 힘으로 해낸 것은 제품 경쟁력을 더 제고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전체적인 경기 그렇죠.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출이 그만큼 선전하고 있다는 의미는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것은 확실한 의미거든요. 네. 문제는 그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 수출이 예전과 달리 그 내수, 즉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데요. 그 수출의 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그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그 수출의 그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보면요. 그 2000년 그 수출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0.633을 기록했거든요. 이는 저희가 이제 1,000원을 수출할 때 그 633원은 국내에 남고 그 나머지 그 367원은 그 해외에 빠져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 이런 그 수출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2003년에 그 0.647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뭐 2005년에는 0.617로 떨어졌고요. 2006년에는 0.60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2007년에는 0.600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결국 그 2007년에는 저희가 1,000원을 수출하면은 국내에 남은 것은 600원이고 그 400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2008년에 이게 그 유발 개수가 0.6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 원자재 값 상승 등 여러 의미도 있지만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 기지를 다변화하면서 그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그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수출 선전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입장이지만요. 그 동시에 이런 수출 선전이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어떤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난번에 어제 그 현대자동차하고 LG전자, 엊그제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현대자동차는 실적이 예상보다 나빴고요. LG전자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그 비용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1분기 그 기업 실적의 경우는요. 그 비용 감소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기업들이 그 비용을 줄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24일이죠. 네. 오늘인데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은행 등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그 아마도 그 오늘이 그 1분기 실적의 그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세 개 기업의 그 실적 발표는 그 단순히 그 실적 이상 의미를 있는데요. 우선 그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폭의 흑자냐 이런 쪽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그 소폭의 흑자가 아니더라도 그 천억 대 미만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 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의 경우는 그 반도체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하나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은행은 이제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실채권이 얼마나 어느 정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이제 그 실적이 악화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요. 뭐 비용 효과, 뭐 마케팅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같은 수출주이긴 하지만은 예 실적을 그렇죠. 좋지 못했고요. LG전자 그렇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글쎄요 같은 환율 효과를 입는 수출 기업이라고 해도 뭐 같이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워낙 덩치가 크고요. 예. 또 연말 연초에 이제 그 대대적인 마케팅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경우는 결정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못 줄였고요. 오히려 더 지난해보다 더 늘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LG전자의 경우는 그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실적에 반영됐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그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에 마케팅 비용으로 한 1조 9천억을 썼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그 추정되는 액수가 한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만 한 8천억에서 9천억으로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그 1분기 실적이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한 이면에는 얼마나 그 이제 비용을 절감을 했고 그 비용 절감이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였다는 삼성전자. 네, 허리띠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졸라맸는지 그것이 결국 이익과 또 연결이 되면서 오늘 실적 발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소폭의 흑자 전환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제 정부가 회원업 구조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회원업 구조조정 방향 계속 나왔고요. 그 키포인트는 이제 얼마만큼의 돈을 지원하느냐 그거였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부분은 약 그 8조 7천억이죠. 예. 그 8조 7천억의 이름을 자금을 구성해서 지원한다는 건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 3, 4조 원가량의 선박 펀드를 조성해서 그 배를 매입을 하고요. 네. 또 그 이제 그 3조 7천억 가량은 이제 그 배를 짓는 데 지원하고요. 또 그 1조 원 내에는 그 이제 그 해운사에 그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8조 7천억 가운데 그 3, 4조 원은 그 선박 펀드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조선사나 해운사에 대출해줘가지고 그 배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제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 네. 8조 7천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예. 돈입니까? 이게? 일단은 그렇게 충분치 않고요. 배 한 척 값이 뭐 보통 뭐 몇 조 원을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배 몇 대만 지원해도 거의 끝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이제 그 지원액수가 적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번 정부의 지원 방향은 그 조선이나 해운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당초 시장에서는 워낙 그 조선 해운업체가 그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각에서는 다소 좀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좋지만 또 전문가들의 입장은 너무 정부가 그 산업 보호 측면에 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엔 뉴욕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9%가량 오른 7,957포인트 기록하면서 7,900선을 넘겼는데요. 애플과 이베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의 실적마저 기대 이상을 보여주면서 금융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3월 기존 주택 판매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실업 관련해서 고용지표도 여전히 부진했지만 실적 호재가 지표 악재를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만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다우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우리 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